샬롬, 반갑습니다. 손길 문화원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2장 구주 예수의 의지함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우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우주 예수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하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의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 일에 너희 자손들은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산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가에 진침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 니까 하거든 너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예, 여호수아 오늘은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다 서서 그들이 다 건너기까지 그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예. 요단강 가운데 서 있다는 거, 그 바로 옆에 물이 쫙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요동을 치고 서 있고 거기에 지금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서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언제든지 그 물이 넘칠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의 그런 자리에 이 백성들이 수백만 되는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너기까지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서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한 사람 계속 있었을지 아니면 교대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사장들이 법궤를 민채 거기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 자체는 정말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맨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들이 버팀목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위험과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서 있을 때에 그것을 건너는 백성들이 정말 편안하게, 안전하게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 속에서도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정말 버티고 서 있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라봐도 6.25 전쟁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피난을 가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겠다고 일부러 찾아갔던 주의 종들. 그래서 그들에게 죽창에 찔려서 죽기도 하고 또 끌려가기도 했고 그래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의 종들의 그런 희생과 뜨거운 열정 그리고 정말 바쁜 이강 가운데 탁 서서 그 물을 막고 있는 그 주의 종들을 볼때 얼마나 든든하고 또 그들 때문에 백성들이 다 건너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물결들, 죄악의 물결들, 악의 물결들이 우리를 덮치려고 그럴 때, 그 앞에 서서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 물결을 막고 서 있는 주의 종들이 그리고 성도들의 그 기도와 간구가 이 나라를 지켜주고 이 땅을 지금 지켜서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안전히 건너기까지 방패가 되어주고. 또 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피할 반석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주의 종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 무너진 곳에 서서 한 사람이라도 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사해 주시겠노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열 사람이 없어서 무너졌지만 오늘 이 땅에는 수많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눈물과 부르짖음과 간구가 있기 때문에 이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산타가 12사람이 가서 제사장들의 발그 주변에 있는 큰 돌들을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건너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돌을 하나씩 주워다가 저 길갈 땅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훗날 백성들이 자녀들이 물어보고 들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을 건너갔고 제사장이 이렇게 섰더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이 돌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을 남겨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의 길 가운데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큰 은혜, 주님이 주셨던 그 베풀어 주신 그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 돌들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증거가 내 간증이,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것들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이다. 봐라. 이렇게 해서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우리를 봐라. 나를 봐라. 우리 가정을 봐라. 나의 삶을 한번 봐라.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고 너희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지 않냐고.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이 다 건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거기에서 법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서 육지에
발을 디딘 순간 그렇게 쌓여 올라가던 물결이 슉 쏟아져서 원상태로 돌아가. 아마 그 장면, 그 모습이 아마 굉장한 장관이었을 거예요. 엄청났을 거예요. 예, 그 물결이 폭포가 막 그냥 어마어마한 천둥 소리처럼 물결이 쏟아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그 물이 어땠어요? 강둑에 넘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강둑에 넘칠 수 있었던 그 물이 서 있었을 때, 예, 막혀 있을 때 그 물이 강둑을 넘어서 흘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운전하게 강둑을 넘지 않고 물이 서 있도록 다 만들어서,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은 또 지켜주시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은 놀랍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고. 우리 인간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섭리,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할 뿐이고 오직 그 앞에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단을 건널 때 제일 먼저 건넌 사람들이 누굽니까? 12절에 보니까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들은 르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와의 언약을 약속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을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 자녀들은 여기 두고 우리가 먼저 앞서가서 적들과 싸우겠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먼저 무장하고 앞장서서 건너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한번 약속에 또 배반하고 헐떼가 얼마나 많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일을 이루어갔던 그들 앞서 건너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지키고 인도하여서 안전하게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앞장서 갈 때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제 길갈 땅에다가 가져온 돌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존경하게 되었고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예, 이렇게 요단을 건너서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을 자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 크신 역사를 강하신 것을 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도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 주의 백성으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또 오늘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주의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풍파와 아버지 물결이 우리를 넘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오늘 이 땅에도 이 물결을 막고 서 있는 주의 종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사 우리가 안전히 이 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들매고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증거를 오늘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더욱더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을 기억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연결된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동안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는 것이 모두가 복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마다 우리들이 있는 처소마다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주함이 주실 것을 믿고 의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멋있는 날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Thank you.